안녕하세요, TV 박서방입니다. 오늘의 언박싱 경계전기 시리즈의 세 번째 기체 버닛 부메랑입니다. 메일레스 캠프와 동시에 발매되었으며 가격은 2,400엔입니다. 버닛 부메랑은 경계전기 내에서 주인공 시바 아모우와 대립하는 오세아니아 연합이 소유한 어메인으로 양산형 기체인데요. HG 72분의 1 스케일로 출시되었습니다. 과연 앞선 바쿠치와 켄부아는 또 어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확인해볼까요? 버닛 부메랑의 박스아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양산형 기체인 만큼 박스아트에도 기관포를 발포하며 돌진하는 3대의 기체가 보입니다. 좌측에는 경계전기의 로고와 붉은색의 배경에 켄부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쿠치와 켄부의 박스아트를 봤을 때는 발매하는 기체에 맞춰서 박스 색상이 변경되는 줄 알았는데 시리즈 각각의 주인공기가 대표로 들어가나 봅니다. 아니면 다른 주역기는 또 다르게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측면에는 버닛 부메랑의 소개와 특징적인 기믹, 변형 가능한 세 가지 모드에 대한 이미지와 설명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옆으로 돌려볼게요. 넘버링이 02입니다. 바쿠치는 00, 켄부는 01이었죠? 반대쪽에는 경계전기 시리즈 라인업 기체들과 경계전기의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 기체는 메일레스 조간입니다. 이것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그럼 바로 박스 열어서 구성 살펴볼게요. 박스를 열면 런너봉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런너는 총 9개이고 호일실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런너의 수량은 켄부보다 하나 많지만 런너당 구성된 부품의 개수가 켄부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양산기이다 보니 들어간 색상부터 많지 않긴 합니다만 헤드의 카메라에 붙이는 이 호일실 말고는 모두 파츠 분할로서 색분할을 해주었습니다. 켄부와 바쿠치와는 생김새와 구조가 다르다 보니 앞에 두 기체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런너가 없고 모두 버닛 부메랑의 네임택이 달려있습니다. 외장에 사용되는 진한 녹색의 파츠들이 A런너에 구성이 되어있고요. 내부 파츠와 관절로 이루어진 회색의 BC런너가 있습니다. E1런너는 메인인 진녹색을 제외하면 버닛 부메랑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색상 파츠인데요. 척추 부분의 실린더와 칼날 파츠 두 개가 유광의 금색으로 사출되어 있습니다. E2 런너는 투명 클리어 파츠로 기체의 자립을 보조해주는 파츠입니다. 취하려는 액션 포징에 따라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1 런너에 있는 머리 파츠의 뾰족한 부분은 언더게이트로 되어 있으니 파츠를 떼어낼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설명서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경계전기와 기체의 정보가 간략하게 적혀 있고요. 버닛 부메랑의 세 가지 모드의 변형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파츠리스트를 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D1 런너의 언더게이트를 주의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립된 버닛 부메랑을 확인해볼까요? 짜잔! 완성된 버닛 부메랑입니다. 켄부와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봤는데요. 확실히 켄부와 바쿠치에 비해서 인간 형태에서 조금은 멀어진 듯 보입니다. 프레임 형태의 다리 디자인과 기관포가 달린 짧은 팔의 모습 등은 인간형 어메인 켄부와 많은 부분을 달리하는 것을 보니 이거 딱 양산형 기체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버닛 부메랑은 넓적한 동체와 역관절이 사용된 프레임 형태의 다리가 가장 인상적인데요. 머리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넓적한 형태의 머리는 몸통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몸통과 머리 둘 다 넓적하지만 입체감 있는 몰드가 들어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습니다. 수납되어 있는 머리는 인출이 가능하며 숨겨져 있던 센서가 노출됩니다. 회전과 각도 조정도 가능하고 머리가 인출된 자리에도 몰드가 들어있어서 상당히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쪽 팔에는 기관포가 장비되어 있으며 전개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부터 관절이 여러 개가 있어서 위아래 회전 앞뒤 등의 가동도 가능합니다. 버닛 부메랑은 굵은 축관절로 허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은 물론 허리 뒤쪽 아래에는 금색의 실린더 기믹이 있어서
허리를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연동되어 가동합니다. 고관절의 축이 굉장히 두꺼워서 고정성이 튼튼하고 가동에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암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경계정기에 등장하는 기체답게 옆관절 구조의 다리는 모든 관절을 펴서 길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퍼즐처럼 꼭 맞게 조립되어 있던 파츠가 분할되는 것 또한 보는데 즐거움을 더합니다. 발목에는 롤관절이 있어서 앞뒤, 양옆 자유롭게 가동하며 접지력 또한 우수합니다. 고기동 전투 상태로 변형 시 구속된 자립 보조 부품으로 안정적인 디스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버닛 부메랑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모드로 변형이 가능한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현재의 버닛 부메랑은 적습에 대비해 경계 중인 초계 상태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전투 중 모습인 고기동 전투 상태입니다. 수납된 머리를 꺼내고 서브암을 나이프로 교체해주고 발에 클리어 자립 보조 파츠를 장착해줌으로써 한층 더 기동성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락구에 주기되어 있는 주기 상태입니다. 다리를 모두 접고 팔 머리도 수납해서 보관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계정기의 세 번째 프라모델 버닛 부메랑을 살펴봤는데요. 양상기들은 항상 양상기만의 단순한 매력이 있는데 특히나 이 버닛 부메랑은 다리의 구조가 특이하고 가지고 놀기에도 손맛이 좋고 재밌었습니다. 생긴 것도 뭔가 납작한 부메랑이라 가오리같이 생겨서 귀여운 매력도 있는데 다리가 기이할 정도로 가동되기 때문에 웃긴 장면을 연출을 시도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나 경계정기 제품들은 다루면 다룰수록 기체별로 매력이 넘쳐나는 키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체인 메일레스 조관도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